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원하여 세력을 얻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다스리시는 평강의 왕에 다스리시는 그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그 귀한 기적이 우리 가운데 점점 더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인사하시죠.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평강의 왕이 다스리시고 구원하시는 그리스도가 다스리십니다. 모든 악한 것들은 다 묶음을 놓고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눌려있던 자들 일어서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평강의 왕이 다스리시니 염려와 슬픔 대신에 하늘의 노래가 그리고 하늘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에베소 교회에 관한 마지막 이야기를 사실은 뭐 더 할 얘기가 있지만 원래 계획이 1월 한 달 에베소 교회를 살피려고 했는데요. 그 마지막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2019년이 시작되면서 더 깊고 큰 은혜를 향해서 우리 교회가 나가기를 바라며 에베소 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요한의 세례만 알았대요.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함을 만드는 거기까지 에베소 교회는 배웠었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도전하죠.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은 그냥 죄에 관해서 회개하고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 앞에 서는 것,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부족해서 부족한 게 아니고요. 더 큰 은혜가 있기 때문에 부족합니다. 사실은 용서함 받은 것으로도 충만하죠. 하지만 더 큰 충만과 더 깊은 은혜가 있어서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어디로 이끌어 가셨는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성령의 능력에 관하여 성령에 관해 들었냐라고 도전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성령에 대해서 들은 적이 없대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성령, 이제 새로운 세상을 여시는 그리고 그 여시는 것에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채우시는 능력,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너희들 새 나라를 꿈꾸라고, 새 변화를 꿈꾸라고, 그 소망과 그리고 하늘의 인도하심, 그것 가운데 새 꿈과 능력을 받으라고 에베소 교회를 도전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 은혜를 받아요. 성령이 함께 하셔서 이들이 방언하고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방언하기 시작해요. 간절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다른 신앙, 더 깊은 은혜로 들어가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용서함을 구하며 겸손히 살아가는 삶, 그것으로도 충분하고 아름다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새 시대, 새 세상을 꿈꾸며 하나님 앞에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는 점점 더 깊어지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고 이들의 말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내가 성실하게 살겠다는 그 다짐만이 아니라 새 변화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의 선포, 그 간절함들, 그 목소리들은 떨리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 목소리들의 볼륨은 점점 더 커져갑니다. 핍박과 박해들, 세상의 조롱 가운데도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하고 더 큰 은혜를 체험하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방언하고 예언하기 시작하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바울을 통해서 두란노 서원, 그곳에 사람들은 자기들의 삶을 헌신하며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남들은 다 쉬고 편하게 지내야 되는 그 시간에 자기의 몸들을 쳐가며 헌신하며 함께 모입니다. 그렇게 예배하고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그렇게 교제하며 그들의 신앙은 점점 더 간단해져가죠. 마음대로 새 세상을 꿈꾸는 게 아니라 주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점점 분명히 알아갑니다. 그 가운데 신비하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두란노 서원에서 이 사람들이 2년 동안 매일 그렇게 모였는데 신비하게도 이 두란노 서원이 있는 에베소뿐만 아니라 에베소가 자리한 아시아 전 지역에 있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대요. 하지만 이것만도 끝이 아닙니다. 더 깊은 은혜, 더 그리고 큰 은혜로 인도하셔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이 에베소 교회의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수건을 덮고 손수건을 덮고 그리고 앞치마를 가져다 덮기만 해도 사람들이 치료함을 받아요. 귀신들이 떠나요. 뿐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허튼 짓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아주 망신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 일을 행하시는지 희한한 능을 에베소로 보게 해요. 그랬더니 에베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높이기 시작하고 이미 믿었다고 했던 사람들도 자기들의 행동, 그것들을 자복하며 제대로 믿는 신앙인들의 변화가 시작되고 많은 마술을 행했던 사람들,
세상에서 내가 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힘의 근원들을 몸담다 불태우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 에베소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깊은 은혜, 더 큰 은혜로 가시려고 하나님이 그 능력을 행하시죠.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도 2019년, 아니 지금으로부터 계속해서 이 더 깊고 큰 은혜, 이것들을 사모하며 나아갈 겁니다. 죄 용서함 받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함이 이루는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방언하고 예언하며 누구보다도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누구보다도 더 또 간절하게 하나님의 약속과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누구보다도 더 간절하게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통하고 기도에 힘쓰고 또 누구보다도 더 간절하게 하나님의 희한한 능 그것들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께 더 가까이 더 깊은 은혜로 그리고 더 큰 은혜 그 사랑 안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아름다워져요. 에베소 교회도 그렇게 발전해가고 깊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궁금한 점, 이 에베소 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되었을까?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은요, 아마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적어도 뭐 30년 아니면 40년 이후의 일입니다. 30, 40년쯤이 지나서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래요. 아시아에 있는 7개의 교회에 주님이 편지를 보내십니다. 그 편지의 내용을 요한이 받아 적었어요. 그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첫 번째 보낸 교회가 에베소입니다. 여전히 에베소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고 또 많은 사도들이 사랑하는 교회였던 것 같아요.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시죠. 이들은 어떻게 더 큰 은혜, 더 깊은 은혜로 들어갔는지.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합니다. 제가 보니까 두 가지를 칭찬하시는 것 같아요.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두란교에서 2년, 그리고 또 회당에서 3년, 나중에 바울이 회고하는 걸 보면 내가 3년 동안을 에베소에서 날마다 매일매일 눈물로 가르쳤대요. 내가 에베소 너희 교회에서 3년을 매일 눈물로 가르쳤다는 점. 바울이 가르친 교회입니다. 또 성경의 기록은 아니지만 교회 역사를 보면요, 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던 목회자가 바울 이후죠. 나중에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답니다. 이런 교회가 있을까 싶어요. 이 에베소 교회는 목회자가 둘이 있었는데 앞에는 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또 아볼로가 가르쳤던 교회예요. 그리고 바울이 눈물로 3년을 매일 목회했던 교회가 여기 에베소입니다. 나중에는 누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사도 요한이 가르치는 내용은 사랑을 합니다. 그죠? 자녀들아, 아들들아, 너 하나님의 자녀들아, 하나님의 사랑함을 입은 자들아, 하나님이 사랑이시니 너희도 사랑하라. 사도 요한은 늘 그 말씀을 가르쳐요. 노후를 이끌고 담에 올라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어쩌면 눈물로 그 진심으로 이 사람들을 향해 사랑하라고 가르쳤어요. 그 말을 들은, 그 말씀을 들은 에베소 교회는 당연히 사랑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아요. 오래 참는 인내와 게으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시죠. 너희가 인내하고 너희가 사랑하고 헌신하고 수고한 것, 사랑의 수고, 사랑의 인내, 사랑의 게으르지 않았던 것, 내가 너희들을 뭐요? 칭찬해. 참 잘했어요. 요한이 가르친 대로 그렇게 사랑하고 수고하는 일이 에베소 교회에 있습니다. 바울이 가르친 것 여기 남아있어요.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눈물로 3년 동안 너희 가르친 거 그 말씀들 기억하렴. 떠나면서 얘기합니다. 꼭 기억해야 된다. 왜? 잘못된 거짓된 사도들이 와서 너희들을 진리에서 멀어지게 할 거다. 그러니 너희들 내가 가르친 그 말씀들 마음에 새겨야 된다. 라고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부탁해요. 에베소의 장로들과 에베소 교회는 바울의 이 가르침과 유언 같은 이 말을 마음에 새깁니다. 그러니 3, 40년이 지난 여전히 에베소 교회는 무엇으로 유명합니까? 잘못된 가르침들, 그것들을 배척해내고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들, 그것들을 바로잡는 일에 유명했던 것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오늘 2절, 3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것들을 칭찬하셔요. 이렇게 칭찬합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던 자들을 너희가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내가 안다. 너희들 참 잘했다 말씀하셔요.
에베소 교회는 바울과 이 사도 요한의 가르침대로 사랑을 행하며 진리를 지키는 교회였습니다. 은혜, 더 깊은 은혜로 왔던 것처럼 세례, 요한의 세례도 알았고 성령의 세례 가운데 방언과 예언하고 말씀 배우고 하나님의 희한한 능이 나타났던 교회예요. 그러면서 사랑하고 진리를 지킵니다.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얘기하죠. 더 깊고 큰 은혜로 나왔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아마 한 3, 40년이 지나고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러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게 있다면 요한이 가르치고 바울이 가르쳤던 교회요. 진리를 지키고 순전한 교회입니다. 사랑의 수고가 멈추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책망할 게 있답니다. 뭘 책망하십니까? 5절이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요. 4절입니다.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요. 처음 사랑을 버렸대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더 깊고 큰 은혜를 위하여 처음 사랑을 붙잡아라.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대요. 아마 여기까지 여러분들 들으시고 고개를 끄덕하실지도 몰라요. 그렇지. 진리를 지켜가고 그리고 사랑을 열심히 하지만 섬기는 일 열심히 인내하게 하지만 처음 사랑의 그 애달픔, 애틋함, 그 신선함, 파릇파릇함 그것들은 식어졌겠지라고 생각하면 아마 오늘 말씀을 반만 이해하는 겁니다. 처음 사랑, 첫사랑의 풋풋함과 그리고 그 생생함 그것들을 회복하라고 하시는 말씀만은 아닙니다. 오늘 이 처음 사랑을 너희가 버렸다라는 말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 2장 1절부터 7절까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의 신앙의 생동감이 사라졌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 있는 이 말씀은 지난주에 화제가 안 났다면 오늘 설교는 꽤 긴 설교해야 되는데 지난주 화제 때문에 조금 짧아져요. 그러니 어떻게 그냥 맞바로 막 얘기를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주님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얘기는 다른 얘기 아닙니다. 너희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 일, 더 쉽게 말하면 너희들 전도하는 그 열정, 너희들 에베소뿐만 아니라 온 아시아를 향해서 외쳤던 그 전도의 열정들, 복음에 헌신됐던 그 삶들, 그 삶들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진리를 지키는 거 잘하고 있고 너희들 서로 참아내며 사랑하는 거 잘해요. 그러나 어느 순간인가 너희들은 처음 사랑을 버렸어요. 그러니 처음 행위 그것도 사라졌다는 거죠. 에베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사도행전 19장 10절을 기억하십니까? 이 사람들이 두란노에서 모여서 예배하고만 있어요. 그런데 그 10절 뒤에 보면 어떻게 되어있죠?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에베소뿐만 아니라 온 아시아에 있는 헬라인과 유대인들이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렇게 되어있어요. 제가 그 말씀 설교하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들었을까에 대해서 신비하죠? 여기 나중에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가 지금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아시아에 있는 모든 헬라인과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들었겠습니까? 두란노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SNS, 페이스북에 올렸나요? 이 사람들이 여기서 방송국 만들어서 전파로 때렸나요? 아니, 그럴 리가 없습니다. 두란노에 모여서 자기의 육체를 치면서 모였던 이 사람들 그렇게 성령 안에서 방언하고 예언하고 하나님과 화목한 가운데 하나님의 희한한 능을 보았던 이 사람들 한 일은 뭐겠습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했던 일들은 처음 행위는 온 아시아가 온 아시아에 있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가 다 주의 말씀을 듣게 하는 그 일을 누가? 에베소 교회 이 교회가 감당한 겁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요. 아시아의 모교회입니다. 에베소에서부터 교회들이 세워져가기 시작했다고 사람들은 알아요. 에베소는 그 일을 감당합니다. 에베소 아데미 신전이 있는 곳이고 로마가 했던 무슨 행정적인 수도예요. 온갖 찬란함, 온갖 어쩌면 추악함, 악함, 부요함 모든 것들이 난잡할 뿐만 아니라 단단한 그 도시에 하지만 그 도시에 모여있는 그 사람들이 깊고 큰 은혜를 받아 누리며 어떻게 처음 사랑, 그 사랑은 어떻게 처음 행위 이 사람들이 전도하는 그 일로 나타났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야 너희들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그러므로 어디서 멀어진 것을 생각해라. 어디서 너희들이 얼마나 멀어졌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래요. 너희의 처음 사랑에서 얼마나 멀어졌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라.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제 그 처음 행위를 다시 붙잡으랍니다.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 전에는 열심히 전도했다는 너희들 전에는 열심히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하지만 이제는 어찌 된 건지 처음 사랑에서 멀어졌대요. 너희들 처음 사랑은 버리고 처음 행위 거기서 꽤나 멀어졌구나. 너희들 회개해라. 돌아서라. 다시 와라. 이야기합니다.
더 깊고 큰 은혜로 에베소 교회를 계속해서 이끌어갔는데 오늘 요한계시록에 와 보니 한 3, 40년이 지나고 나니까요. 여기 이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람 그것을 버렸어요. 묘하죠, 그죠? 우리 교회가 36년째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 그냥 여전히 첫사랑의 풋풋함, 싱싱함을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들 알아들으셨으면 그러면 참 마음이 편하겠는데 전도하라는 얘기를 들으니 에이 라고 하시는 분 있으면 제가 여러분들을 설득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이 그 첫사랑의 풋풋함이 아닌 것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두 가지예요. 여기 일곱 교회의 편지를 보내시면서 일곱 교회마다 각각의 상황들을 분명히 아시면서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보면 오늘 편지를 잘 모르시겠지만 그 다음 편지 보시면요. 서머나 교회의 편지를 보내셔요. 서머나 편지 교회의 편지를 보내면서요. 뭐라고 얘기하셔요? 나는 처음이요 나중. 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다. 난 죽었다가 산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왜? 서머나 교회는 이 당시에 핍박이 많았어요. 너희들이 궁핍한 거 내가 안다. 가난한 교회 성원합니다. 가난한 뿐만 아니라 핍박이 있어요. 사람들이 막 가둬다가 옥에다 가두는 일들이 있는 데가 바로 여기 성원합니다. 그러니 주님은 뭐라고 계시죠? 얘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처음이요 나중이다. 너희가 궁핍한 것 같지? 아니 내가 세상의 주인이고 내가 세상을 만들었고 너희들 옥에 잡혀가고 너희들 죽겠지만 내가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너희들 그러니 뭐요? 죽도록 충성해라. 죽도록 충성해라. 어떻게 해요? 그 일을 말씀하시는 일은 뭡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서머난 교회가 어떤 상황인지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 여기 오실 때 에베소 교회가 괜히 자기가 일곱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일곱 편지를 보내면서 자기를 설명하실 때 소개하실 때마다 다 각각 다른 말들로 소개합니다. 그 교회가 처한 그 상황 거기에 할 말이 있으셔서 자기를 소개하셔요. 주님은 뭐라고 계셔요? 나 일곱 뼈를 손에 잡고요. 나 일곱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이에요. 나 예수는, 나 주는 누구예요? 나는 촛대 사이를 다녀요. 내가 다니는 곳은 촛대 사이다요. 나는 어디 있냐? 나는 촛대 가운데 있다는 거죠. 촛대라고 표현되는 건 등불입니다. 교회는 등대예요. 거기 교회는 빛을 발합니다. 빛을 발한다. 이 등대, 촛대라는 이야기는요. 괜히 있는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 뒤에 가보면 거기 두 증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두 감람나무 그리고 두 촛대라고 말하는 두 증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해요.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스가랴 4장에 보면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이 촛대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그냥은 안 돼요. 그 유명한 스가랴 4장 6절은 이는 사람의 능으로 되지 않아요. 이건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라고 얘기했던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오늘 본문 얘기. 난 촛대 사이에 있다요. 나는 일곱 촛대 사이에 있다. 그런데 그 촛대가 빛을 잃으면 어떻게 돼? 내가 와서 그 촛대를 옮길 거다. 나는 누구야? 나는 촛대 사이에 거한대요. 이 얘기를 다시 말하면 나는 밝은 불을 비추는 교회 그 가운데 있다요. 만약에 교회가 그거 감당 못하면 난 촛대를 옮기겠다죠. 성령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되는 거예요. 교회는 뭐예요? 그 성령이 임한 곳이에요.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건 모르냐? 그 빛을 비추는 거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주께서 교회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셔. 소금이 마치 맛을 잃으면 버리는 것처럼 빛이 등을 밝히지 못한다면 그거 어떻게 옮겨야 되는 거죠? 에베소 교회를 향한 책망은 아주 분명합니다. 에베소 교회야, 나는 일곱 촛대 사이를 다니는 주님이시다. 나는 불 밝힌 교회,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 가운데 있다. 서머나 교회와 에베소 교회의 상황은 다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기는 자라고 얘기했을 때 그 이기는 것은 핍박을 이겨라, 박해를 이겨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 핍박 없습니다. 박해 없습니다. 아데미를 섬기고 혼란한 세상에 하지만 여기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서머나 교회처럼 심각한 박해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오히려 뭡니까? 에베소 교회는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바울의 능력과 요한의 가르침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는 자리 잡습니다. 에베소라는 도시 안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희한한 능을 행하시니 주의 말씀이 힘을 얻어갔어요. 세력을 얻습니다. 은 5만이나 되는 책이 불탔던 도시예요. 온 도시가 뭔가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지만 그 안에는 벌써 그 바울을 함부로 할 수 없을 만큼의 분위기가 생겼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죄악된 도시고 뭔가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완전히 통일된 도시는 아니나 에베소는 서머나와는 다릅니다. 하지만 에베소 교회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뭡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어요. 처음 행위에서 멀리 떨어져 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신앙을 지키는 것과 사랑하는 것 그건 잘해요. 하지만 이 처음 사랑을 버려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24장 12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식는대요. 얘들아 사랑이 식는구나. 유혹이 많고 그리고 핍박이 많은 세상, 혼란한 세상에서 사랑이 식어간대요. 이 사랑이 식어간다는 얘기도 마음의 설레임이 사라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랑이 식어서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증거하는 이가 없대요. 하지만 누군가는 증거할 거래요. 그리고 증거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그때야 끝이 올 거랍니다. 세상의 악한 것들이 언제 맞춰질까?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하지만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요. 예수님 뭐라고 표현해요? 그걸 사랑이 식는다. 사랑이 식는다. 첫사랑이 떠나간다. 사랑이 식는다. 그러니 전하는 자가 없네. 그래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그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거다. 그들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아픔과 슬픔이 이제 끝을 낼 거다. 증인된 사람, 그 사람들을 기다리며 주님이 하셨던 말씀은 사랑이 식어간다는 거예요. 에베소를 향해서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에베소 교회. 더 깊고 큰 은혜를 체험했던 에베소 교회야. 하나님의 능이 나타나고 그리고 요한과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졌던 에베소야. 너희의 처음 행위, 처음 사랑, 그 사랑이 식어져 가는구나. 너희의 사랑이 식어져 가는구나. 이제는 더 이상 너희는 증인의 일 그거 감당하지 않는구나. 너희가 처음에는 두란교에 모여서 그렇게 몸을 쳐서 예배하고 그 말씀 가운데 뜨거움으로 온 아시아에 주의 말씀이 들리게 하더니 이제 너희는 그 사랑에서 그 행위에서 멀어졌구나 하는 거야. 안타까움만 아닙니다. 내가 올 거라. 내가 임하여 촛대를 옮길 거야.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난 촛대를 옮길 거다. 왜? 나는 일곱 촛대 사이를 다니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난 어두운 촛대 사이에 있지 않겠다는 거야. 나는 밝은 촛대들 그것과 함께한다는 겁니다. 나는 그 교회에 있을 거다. 나는 그런 이들과 함께할 거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더 깊고 큰 은혜, 그것들을 위하여 처음 사랑을 붙잡아라 그래서 여러분은 더 깊고 큰 은혜를 누리기 원하십니까? 주님과 더 가까이 가고 싶으십니까? 주님 어떤 분이세요? 촛대 사이에 계신 분이에요. 촛대 사이에서 걸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밝게 불 밝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증거하는 일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주는 촛대를 옮기신대요. 정말 이게 협박입니까? 이게 괜히 한 얘기 같듯이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는 아마 교회사에서 한 400년대 아마 5세기까지는 명맥을 유지했어요. 명맥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튼튼한 교회로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에베소 교회는 사라져요. 어쩌면 주님께서는 그 350년 이상을 기다리신 것 같아요. 이들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를, 이들이 처음 행위로 돌아오기를, 얼마나 처음 사랑에서 멀어졌는지를 깨닫고 처음 행위를 다시 붙잡기를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얼마나 어쩌면 350년 이상을 기다리셨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주님 임하셔서 촛대를 옮기셔요. 에베소에는 더 이상 이런 교회는 없습니다. 이렇게 든든하게 아시아 전역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감당했던 그 어머니 교회로서의 에베소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한 30년, 40년쯤 됐어요. 주님이 어쩌면 똑같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일곱 별을 손에 잡고 일곱 촛대 사이를 다니는데 나 불 밝히는 교회 그것과 함께 있는데 나 증거하는 이들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깊은 은혜, 더 크신 은혜를 누리고 싶으신 분들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다시 한번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 권능으로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이 일을 감당하는 그래서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깊고 크신 은혜 그것들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복된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2019년이 되고 그 깊은 은혜 가운데로 모두가 다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복된 교회 되어 주님이 늘 함께 거하시는 주께서 붙잡으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 가운데서 걸으시는 복된 사람들 복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처음 사랑을 붙잡고 처음 행위를 되찾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 앞에서 처음 사랑을 행했던 처음 행위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 전하는 일들과 아버지 하나님 그 열정과 뜨거움이 우리가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기서 떠난 것이 성숙해진 것도 아니고 아니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여 다시 한번 주께서는 일곱 교회 일곱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더 깊고 큰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맡기신 사명 감당하는 아버지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며 증거하는 그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증거하는 교회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며 행하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이 은혜를 놓치지 않는 교회 되게 하시며 주여 이 일을 위하여 성령님 늘 모시며 성령의 권능으로 이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그 권능으로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인되는 일 다시 한번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의 깊고 크신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 복된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실 주께서 우리를 칭찬하시며 우리를 또한 기꺼이 받으시고 안으시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세 번 피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